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휴스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창준 회장, 휴스턴 그레이트 코리아 US 회장은 해외 동포 대표들과 함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것과 어울려서 개인 자격으로 3구 대선에 대한 걱정과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해외 동포들 가운데 조국의 앞날을 고민한 분들이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이번 3구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선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배창준 회장의 주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보수와 진보가 아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사회공산주의냐의 찬탈적 이데올로기 사상과 이념의 전쟁이라고 봅니다. 특히 주사파 종북 친중 세력은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이번 대선에 이기는 싸움을 위하여 모든 것에 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의 선택이 부정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외 계시는 해외 동포와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정타는 부정선거를 막느냐 막지 못하느냐의 성패 차이입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야당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부정선거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윤석열 후보자나 선대위에서 부정선거를 확실하게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하면 현재는 국민 여론상 적은 차이로 이기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무조건 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정선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며 지금의 이재명 부정부패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도덕한 이슈로 부정선거의 본질이 묻히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이것을 노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무슨 짓을 벌릴지 그들의 진짜 음흉한 속셈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좀 더 신중의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왜 공개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까? 국민의 절규하는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물론 당이나 선대위에서 부정선거에 대비한다고 한다 하지만 세상 민심에 전혀 피부에 닿지 않고 실감이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선대위에서 독립적인 부정선거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서 진상조사와 함께 야당과 시민단체와 함께 국제기구의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진상조사단은 부정선거에 관한 행정과 특히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 포함한 다양한 실전 경험을 갖고 있는 제야 인사들을 풀 가동하여 부정선거를 막는 아주 디테일한 대비책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즉시 부정선거에 관해 엄중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국민 경고 메시지를 발표해야 됩니다. 절대로 안심할 수 없는 일 또 절대로 검토해 주시기를 거듭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선대위에서 국내외 기자회견을 통해서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앞으로 민사 형사상의 최고 법정형으로 법률을 제정 수십 년이 흐른다 해도 반드시 특별법을 만들어 소급 적용시키겠다고 윤석열 후보자나 선대위에서 공약으로 발표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파 보수 전체가 한 목소리로 부정선거 이슈를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3구 대선은 여론에서 지지율에서 투표에서 이기고 결국 캡에서 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들은 3구 대선까지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고 양의 탈을 쓰고 청와대와 민주당 하물면 이재명 후보의 부도덕성까지 도마에 올라 잘근잘근 씹히게 만들어주면서 단 하나 목적인 부정선거로 승부를 걸 것입니다. 저들은 이기는 선거를 오래전부터 기획된 일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법치는 죽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과 사상적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표정은 죽을 상을 하고 있고 위기에 몰려있다 해도 속으로는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저들은 정권이 뺏기면 어떻게 될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을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단두대에 서 있을 판인데 더구다나 그들은 무시무시한 칼날을 쥐고 있는 그들의 칼날은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 무자비하게 목적을 향해 죽기 살기로 사용할 것입니다. 바로 베네수엘라가 그랬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가 그랬습니다.
사회주의자 차베스가 한 번 정권을 잡고 마두로까지 22년이 넘게 하루 한 끼만 먹어도 견딜 수밖에 없는 서민들, 전기가 부족해 정전이 되면 병원에 수없이 죽어나가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선거인 척하면서 부정선거로 그들은 지금도 정권을 잡고 있다는 현실을 그들은 죽으면 죽었지 정권은 안 내어놓을 것입니다. 이해찬 전 당대표가 뱉은 말인 20년 이상 장기 집권한다는 말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지 않고 방심하면 그 말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파 보수는 너나도 할 것 없이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감히 말씀 또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도 국민의힘도 선대위도 윤석열 후보자도 우파 보수도 부정선거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전직과 현직 대통령이 감옥 가는 것이 아니라 아차 판단을 미스하면 자유민주주의 가치는 완전히 실종될 것입니다. 사법부와 언론 전체가 그들의 충견과 나팔수로 또다시 전락될 것이며 일부 공직자들은 스스로 홍위병으로 자처하여 우리 우파 보수 전체를 또다시 적폐로 몰아서 실을 말릴 것입니다. 지난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살아있는 역사를 우리도 비참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국내 국민과 재배동표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와 우파 보수가 다 함께 힘을 합쳐 부정선거를 막으면 100% 필승일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100% 필패가 된다는 것을 명심도 명심해 주시길 거듭 바랍니다. 해외에 사는 재외동포들께서도 여기 계시는 분뿐만 아니고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 형제, 자매, 자식, 며느리, 친인척, 동창생, 친구, 스무병에게 선거 당일 투표 2번 후보를 반드시 정권 교체하자고 전화나 SNS를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준 회장의 주장 가운데 국민도 국민의힘도 선대위도 윤석열 후보자도 우파 보수도 부정선거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국내에 그 어떤 분보다도 정확하게 3부 대선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지적입니다. 지난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살아있는 역사를 우리도 비참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도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바로 장기 집권이 됐을 때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22년 넘게 국가가 완전히 초토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거를 장악했기 때문에 현재 이미 대한민국의 선거는 586 운동권 세력들에게 완벽하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3구 대선에서 그런 장악된 상태를 역전시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좌파 장기 집권 체제에 들어갈 것이고 그 이후의 결과는 결코 남미의 베네수엘라가 먼 나라 이야기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배창준 회장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아마 이런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신 분도 계시지만 그냥 흘러듣는 분들도 꽤 많을 것입니다. 저는 아주 심각하게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2020년도 4.15 총선 이전과 이후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여론 상황이나 언론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깨어있는 국민들이 정말 분발해야 될 때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분발해야 될 사람은 바로 윤석열 후보와 선대위입니다. 단일화 없이 승리할 수 있다. 사전투표 거부 없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황당한 환상을 벗어나지 않는 한 이기기는 쉽지 않는 게임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